돈으로 뛰시는 거예요. 아, 저랑? 예. 아, 여기는 카지노인데, 여기는 원달러 풀리주고, 예. 여기는 PC방 알바고, 우리는 네. 거기 손님으로 가고. 네, 이제 또 어떻게 보면 PC방은 가볍게 우리가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그런 거고, 카지노도 어떻게 보면 또 상류층이나 아니면 판방 이렇게 원하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. 네. 근데 그런 것처럼 다양한 선택. 아, 다양한 선택. 네. 네. 어, 그런 거 쓰고 있고요. 예, 네,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책 읽는 거 좋아해서 이제 철학책 많이 읽고 있습니다. 철학 좋아합니다. 철학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넘어가겠습니다. 그래요. 자, 안 그래도 아까 우리 여기 아까 여기 건물 대표님 와서 오셨었잖아요. 네. 좀 많이 외로우셨었나 봐. 말이 좀 길더라고요. 네. 그리고 오늘 헬퍼를 좀 풀고 가셨어요. 그러니까 오늘 대표님 되게 기분 좋게 가셨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요. 철학 얘기를 하면은 아마 기자분들이 돌아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자, 또 자, 가시죠. 저 그남이요? 네. 저는 뭐 아니, 네 그남 말고 진행을 하시라고요. 그나 안 울어요? 그나 궁금한데? 야 이거 네 프로그램인데 왜 네 그나 왜 얘기하냐? 이거 하고 있는 게 그나이잖아요 지금. 아니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. 네 그나만 물어봐야 지금. 아 그러니까요. 저... 아 본인 뭐 하고 계세요 지금? 저는 열심히 공연하죠. 야 이거 얘기하려고 그거 물어본 거예요 지금. 아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. 아 저요? 아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음반 작업도 하고 있고 게임 방송도 하고 있고 네,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. 콘통, 콘통 검색해서 유튜브에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네. 네. 그러면 노래를 들어볼까요? 그래요. 그러면 네.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. 자, 우리 내청 우리 천상 가수 천상님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? 어쩔 수 없이 들어보는 느낌이구나. 그냥 정말 정말 궁금해. 아까부터 너무 너무 좋아하고 싶다. 근데 사실상 오늘 패션이잖아요. 아까 이제 1부 때도 그렇고 그 쉽게 소화하지 못하거든요. 그 이탁 씨가 입었어요. 말도 안 되는 패션이거든요. 근데 그게 소화가 되는 게 워낙 이제 외모 잘생기시고 그런 게 아니라 네. 그냥 입으면 돼요. 근데 어렵게 생각하셔서 그렇지. 그렇잖아요. 제가 볼 때 이탁 씨는 어려워요. 저야 이제 개그맨이니까 이제 소화가 되는데 어떻게 소화 될 것 같아요? 됩니다. 네, 소화가 되니까 가스 한 병 좀 사다 주시기 바랄게요. 네. 자 그럼 어떻게 노래 한번 제가 먼저 시작할까요? 네. 노래 마이크가 따로 있어요. 자. 노래 마이크는 요걸로 해가지고 네, 자, 메인 MC 마이크 자 그럼 그 마이크 잠깐만 줘야 돼. 네. 자, 이거 전기의자 계속 통하는데? 전기의자 전기의자 의자를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? 저, 와 이거 자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노래를 좀 잔잔한 발라드 노래를 준비를 했어요. 앉아서 노래를 할까요 그냥? 아 뭐 편하신 대로 하셔도 돼요. 앉아서 해볼까? 그러면 요 오늘 제가 볼 때 아 그럼요 저희가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 프로그램. 그러면 제가 잔잔한 노래를 하나 준비했는데요. 장민호 씨의 노래 중에서 남자는 말합니다 노래 한번 준비해서 보내드리려 할게요. 좋습니다. 자 음악 주시면 바로.
지금 마이크 에코가 거의 다 빠져 있었어. 그죠? 네, 없어요. 근데도 그 음향도 좀 컸어요. 그죠? 근데도 어우 뭐 전혀 뭐 에코가 없는 게 티가 안 날 정도로 너무 잘하셨습니다. 어 저만 없나요? 다 똑같은데요. 뭐. 아무래도 노래할 때 좀 넣어주는데. 아 그래요? 에코 이거 다시 해야 될까요? 어, 어떤 게 에코 잊어버리셨어요. 아 근데 노래 너무 잘하시죠? 그죠? 노래 잘하시죠? 네네.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? 아무 생각 없으시네요. 어 말이 필요 없다. 어, 그렇지 말이 필요 없다. 비정화. 몸으로 표현을 해줄까요? 어 네. 몸으로 한번 아 그렇지 댄서니까. 네. 자 몸으로 한번. 고맙습니다. 뭐예요? 자 어 이탁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? 잘 들으셨죠? 최고. 예 네, 최고 그리고.